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이군이 무단결석을 합니다. 학교를 빠진 적이 없던 이군인데 말이죠. 담임선생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이군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이틀간 연이어서 이군의 집을 찾아가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세 번째 가정 방문 날 이군의 집 현관 문틈에 신발이 끼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계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군의 집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 있지? 선생님이야, 나와. 그날 이후 이군 그리고 어머니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한동안 소식이 없던 이군은 몇 개월 뒤인 2011년 11월 1일에 자신과 친하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근황을 알립니다. 그런데요. 친구가 보기에 어딘가 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조만간에 죽을 것 같다. 피아노는 누구누구에게, 컴퓨터는 누구에게 준다. 이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라는 말을 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 그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은 이군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나이답지 않은 비장함? 네, 비장함 이런 게 좀 있어요. 희한한 것 같아요, 이런 건. 나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아이의 문장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런. 이 사실을 안 담임선생님은 이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군이 살던 집을 찾아갑니다. 주차를 하고 올려다 보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대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분명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벨을 누르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둘러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군이 살던 집이 필로티와 같은 구조였는데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가 집인데 이군이 살고 있었던 집이 2층이었다고 합니다. 주차장 뒤쪽에 보면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오르면 집안이 훤히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을 올라서 집안을 살펴보죠. 그런데 거실이 그야말로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워있는 아들 이군. 경찰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야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빠 보기 싫어서 문 안 연 거예요. 저 안전한 거 확인했죠.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려요. 아까 출동한 경찰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경찰인데요. 네? 아버님, 아까 아드님이 계신 곳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찾은 집. 무슨 일이야? 아빠, 잠시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은 이군이 묘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그때 들것에 한 여성이 실려 나옵니다.